그건 너무. 안녕하십니까. 저 이강우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대 로스쿨 다니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보자 이런 모토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군대를 전역하면서 언론사에 입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자랑 아나운서를 준비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목포 MBC에 아나운서로 합격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월요일 목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진도에 왔습니다. 진도 타워도 보이고요. 그리고 진도 대교까지. Everybody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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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도 진행하고 라디오도 하고 정말 저연차 아나운서로서 할 수 있는 방송들을 다 해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 다 아, 저분은 끼가 많구나,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2년 동안 한 50번이 넘게 카메라 테스트, 1차 카메라 테스트를 한 번 딱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가면 목이 막히고 떨리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만약 아나운서가 내 길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슈퍼모델대에 나가서 6개월 동안 모델들하고 같이 활동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2년 동안 부끄러움하고 좀 맞서 싸우다 보니까 그게 좀 극복이 돼서 운이 좋게도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면서 두려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로스쿨 준비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이다. 이게 여기서 잘못하면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두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이번 인턴 기간이 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우 오빠죠, 저한테? 그분이 뭔가 되게 야심가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한테 찍히면은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우선 저는 뭐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이고 서울에 와서 산 지는 9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대중교통은 지하철 말고는 막 버스 같은 것도 잘 탈 줄 모르거든요. 지하철만 이용하면서 다니고 되게 길치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건물 사무실이 여기랑 가까워서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취미 같은 게 사실 밖에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뭐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저희 뭐 처음 로스쿨 입학할 때 다짐들을 좀 환기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